네, 이어서 오늘장의 주력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수의 주력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서진시스템과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와 바이오플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진시스템, 인텔리안테크,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서진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매출액은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그 동사의 그 매출을 다각화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고객사가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른 전사 부분의 그 이익 성장이 고르게 나타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그 동사의 신규 제품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도 작년에 이은 그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5G 투자 지연에 대한 그 우려감의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5G 그 업체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필러의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OP 마진이 50%에 달하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높은 고마진 수익성은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필러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가 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에 따른 실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진출을 계속해서 그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안에는 그 하이난성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그런 그 매출 성장과 이에 따른 그 수출 성장까지 동반되면서 역시 높은 성장,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해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